간장게장 먹을까? 흰쌀밥으로 땜을 만들어. 가뒀지. 반죽 계란쌈으로 크게 한 입 쏙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. 봉싸운데 한 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?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오랜만에 간장게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착한 미식가라는 간장게장집에서 주문을 해봤고요. 게장을 딱 꺼내서 딱 뜯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신선하네요. 그래서 저는 중짜리를 시켰고요. 요 등딱지에는 모래주머니 이렇게 버려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계란도 반숙으로 준비를 해봤고, 이번에는 특별히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안에 반숙 계란을 넣고 위에다가 게딱지를 확 부어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진짜 맛있겠죠. 와, 보이세요 이거? 대박. 와, 이거다. 와, 대박. 야, 이게 진짜 플렉스다. 와, 여기도 별로 안 짜네요, 간장이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듬뿍듬뿍 먹었잖아요. 진짜 맛있게 간이 딱 맞는 거 있죠? 와, 진짜 맛있어. 여러분, 이렇게 꼭 해드셔보세요. 간장게장은 반숙 계란쌈으로 먹어야 제맛이다.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쌈 싸먹는 거는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여보, 아빠가 엄마 쌈 한번 싸줄게. 씹어. 아, 안 들어가 이거? 어때요? 진짜 맛있는데 너무 크다. 너무 커요? 안 되겠다. 야, 하나는 제 사이즈고 여러분들은 반 잘라서 드셔야 되겠다. 근데 이 조합 되게 맛있지? 아, 여은이 먹어볼래? 여은이는 딱 여은이 크기로. 맛있어?
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간장게장 먹어봤는데 여기는 매운맛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먹기에 좋은 간장게장이었고요. 아까 반숙쌈 해드시라고 했는데 잘라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드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메추리알 이런 거랑 같이 해도 되겠다, 그죠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